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헤매고 있을 주린이들을 걱정하는 저 김프로의 어드바이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BBIG라는 말을 한국 투자자, 우리나라 입장,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 때 많이 나왔었지만 똑같이 글로벌도 그러한 트렌드는 있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 트렌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ETF 트렌드는 역시 이 친구들이 계속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 BBIG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성장 또는 뭐 이 산업의 점유율, 매출액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이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전망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트렌드는 이게 맞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좀 핫했던 게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께 전달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사실 요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제로 이제 직접 투자하신 분들 많이 늘었고요. 또 직접 투자하기가 좀 두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뭐 방법 가운데 하나가 ETF라는 또 그렇죠.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되는. 네. 그래서 ETF 역시도 성과가 아마 작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종목에 따라서 네. 작년에 악몽 같은 ETF도 있죠. 아, 그런가요? 아니, 모르는 척해. 고버스. 아, 고버스. 그것도 ETF 아니야. 아, 그러네요. 하여튼 그런 거 작년 최악의 성적이죠 고버스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ETF 들어가면은 네. 그냥 쉬운 종목이다 생각했는데 레버리지 ETF도 있죠. 네? 네. 곱빼기 레버리지 뭐에 또 인버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ETF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 마켓에도 ETF 그게 포션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 네. 그래서 오늘 ETF 완전 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ETF 시장도 한번 저희가 네. 쭉 살펴보고요. 올해 2021년 ETF 시장도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예. ETF만 보고 평생을 또 살아오신 분입니다. 네. 미래세대우의 이승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한 4개월 만에 뵙는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이제 K뉴딜 BBIG 할 때 아, 그러네요. 인사드렸던 네. 것 같고요. 아, 근데 그 소개가 적절하네. 어떤 거요? 이승원 본부장 ETF만 보고 일로 매진한다 이거. 아유. 그러니까 이 네. 괜히 이 씨가 아닙니다. 색 ETF 네. 이승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초년 우리 이제 처음에 이런 농담하면은 저희도 손 들고 있고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여튼 ETF 정말 뭐 연구 많이 하시고 또 네. 좋은 ETF 선정 또 해주신 우리 이승원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ETF 공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튼실하게 준비하고 네.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브리핑을 받는 자세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으로 그렇지. 네. 네. 이 본부장 자 한번 뭐 좀 들어가면 되겠나. 일단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ETF 시장부터 한번 쭉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2020년 ETF 시장을 리뷰하고 네. 21년에는 어떤 ETF들이 괜찮을 것인지 또는 어떤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네. 조금 자료를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다 좋습니다. 보니까 좀 네. 자료를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전처럼 또 이 자료는 또 이제 자료실에 올려주시면 예. 참고하실 네. 수 예.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사실 ETF 시장에서는 첫 번째 꼭지는 레버리지 인버스 투엑스 시자 건전화 방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장 건전화 방안이 나왔던 이유는 사실 상반기인지 제가 6월 달에 이제 3% 처음 왔었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4조 5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3조 5천억이 레버리지 인버스 투엑스와 원유, 그때 당시엔 또 원유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난리 났었죠. 네. 마이너스 원유 됐을 때. 37달러 뭐 이랬죠. 아, 난리 났었죠. 그때. 뭐 지금 네. 이제 50달러가 넘어가서 전부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 연간 순매수 탑10을 보시면 제가 회색으로 표시했지만 뭐 예, 인버스 투엑스 아까 고퍼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걸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예, 3조 6천억. 그리고 인버스와 코스닥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회사까지 다 합치게 되면 4조 6천억 정도의 인버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하셨죠. 작년에 네. 아니 뭐야 이게 1, 2, 3위예요? 1, 2, 3위가 이겁니다. 그리고 4위가 원유였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 그럼 ETF 투자는 작년에 폭망각이었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개인들이 순매수해서 늘어난 금액이 1년 동안 4조 5천억이었는데 네. 지금 이 네 개 제가 회색 친 것만 인버스라는 것만 계산해도 4조 6천억이 나옵니다. 이게 아.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 네. 순매수를 이렇게 했는데 왜 개인 전체 순매수보다 이 네 가지 종목이 더 많지? 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하락을 그만큼 했기 때문이죠. 네. 사실 코로나가 있었을 때 고점이 13,000원 정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나왔을 때는 2,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마이너스 뭐가요? 코덱스 인버스 2X가? 인버스 2X가 그렇습니다. 13,000원에서 3,000원으로 빠졌다고? 2,300원. 2,0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아유 머리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4%까지가 나왔죠. 와. 최대 마이너스 84%가 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레버리지는 수익을 내시면서 빠져나가서 이 탑10 안에는 없어요. 또 탑10 안에 레버리지는 안 들어갔고 탑10 안에 인버스가 많이 들어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더 사야지. 계속 아~ 네. 계속 샀어. 어떻게 계속 물을 탔는데 시가총액이 계속 줄어드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원금 대비 원금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4조 6천의 순매수에 지금 이제 평가액이라고 네. 이제 하면 그 수준은 2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평균 60% 정도 보셨고요. 어떻게 뭐 오늘이라도 한번 오늘이 최저 바닥 아닌가? 보통 인버스 투엑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최저다. 아유, 오늘이 최저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고 네. 사실 제가 시장을 매일 보고 있을 때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올랐을 때 레버리지 사시거나 아니면 네.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 사시는 게 아니라 그때 1위 종목이 인버스 투엑스고요. 시장이 떨어진 날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그게 네. 이제 통상 역발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린다는 개념이 돼버렸죠. 이제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그것들이 일간 변동성이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주식이 2천에서 1천 됐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그만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네, 효과가 심각했군요. 근데 이 인버스 하신 분들은 대체로 뭐 이렇게 오래는 안 하시죠, 그죠? 뭐 한 몇 1, 2주 며칠에 하시다가 빼고 뭐 그러니까 처음 의도하셨었던 거는 잠깐 동안 한 3% 4%라도 떨어지면 이렇게 뭐 1%만 떨어져도 2% 정도 수익 네. 취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방향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니까 마이너스 뭐 4%가 됐고 그래서 아 조금 더 해보자 다시 올라가겠지 했는데 아, 그게 또 그러니까 이게 계시고. 사실은 코로나 14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우상향 계속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87에 같아요. 작년 5월 달에 단기 네. 고점이라는 얘기 예. 많이 했거든. 예. 아니 1400 갔던 게 바로 2000포인트 가니까 맞습니다. 그 W자 네. 간다고 다시 저거 한 1500까지 빠지면 다시 산다고 그러면서 기다렸으면 되는데 거기서 고버스를 사버린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런 시장들이 있었고요. 다만
그 나머지 그 개인 투자자 연간 순매수 나머지 종목들은 뭐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팡이라든가 2차 전지 뭐 이따 2차 전지 괜찮았겠네. 네. 이런 쪽은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연금 계좌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고요. 네.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올 1월 4일부터 인버스 2X 또는 레버리지를 하시려고 하면 기본 예탁금도 1,000만 원 있으셔야 되고 계좌에 그리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신용거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지되었습니다. 약간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투자자 교육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것이 어떤 금융기관 금융의 네.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게 다음 페이지인 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의 규모가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 말 5.3조에서 이제 9.8조 정도 12월 말로 됐고 지금은 이제 1월 달에 또 시장이 급등하고 물론 어제 그제 좀 급락하고 조정을 받고 네. 있지만 1월 달에는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뭐 1년 단위로 봤을 때 4.5조가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다라고 보고 다만 아까 제가 인버스나 인버스 2X 뭐 레버리지의 약간 단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대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연금 계좌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ETF를 매수할 수가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렇죠. 네. 예. 금액 자체가 이제 5천억 수준밖에 안 되던 것이 1.7조가 여기 연금 예. 계좌에서 늘어서 2.2조라는 어떤 큰 성장. 앞으로 사실 퇴직연금이나 연금 시장 전체를 본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갈 시장이긴 하지만 작년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네.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많이 매수하는 기회가 됐다. 제 생각에 그때 이제 여기서 많이 3%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면 세제 혜택도 받고 여기서 또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는 네,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래서 그거 잘했다. 연금 계좌에서 인버스 곧버스가 사면 아 근데 얘 하나 궁금하게 생긴 게요. 네. 개인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뭐 기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급의 주체를. 네네. 근데 이제 ETF를 사는 개인들은 전체 수급으로 보면 이게 이제 개인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네. ETF 들어간다는 건 결국 ETF에서 다시 또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또 기관이 사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그건 주식에 이제 찍히죠. 그러니까 그 전체 네. 주식시장에서 네. 기관, 외국인, 뭐 개인 이렇게 할 때 네. 제가 10만 원 들어간 ETF 10만 원 들어간 건 개인으로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으로 판단이 돼요? 개인이지 개인. 개인이에요? 네. ETF도 ETF 산 것도 개인 순매수로 잡히죠? 네, 네. 주식이니까. 네, 네. 아, 그럼 이제 ETF는 그럼 ETF를 내가 사면은 네. 예를 미래자산운용에서 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기관이고 기관 매수로 잡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10만 원 잡히나? 두 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종목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순매수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ETF를 조회해서 그것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는 이거는 개인으로 잡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은 그걸 더 사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관에서 저희에서 산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저희가 샀던 종목의 그 삼성전자 예를 들면 기관 매수가 기관 매수로 걸로. 이렇게 잡히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곱버스를 네. 곱버스를 제일 많이 샀다니까 네. 전 기관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 아, 이론적으로 개인은 산 걸로 되고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산 거니까 순매수가 되는데. 네. 그 곱버스를 샀으니까 기관은 팔아야 만약에 돼. 어느 네. 자산운용사에서는 보유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선물매도 선물매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장의 네. 매도 압박으로 가는 네. 거죠. 숏으로 가는 게 맞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괜찮은 질문인데. 아 그렇습니까? 오,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좋았어요. 3개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가 늘었다. 그렇지만 네. 현명한 투자자도 있었기 때문에 연금 투자도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동학개미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학개미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역외 ETF의 금액도 제가 탑10만 뽑아봤지만 1.3조에서 2.6조. 그래서 이제 두 배 정도의 성장은 네. 보였다라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오른쪽에 약간 그 표에서 보는 우측은 개인 역의 ETF 보관 금액인데 사실 네. 좌측과 우측의 상품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왼쪽은 좀 뭐 본드라고 써 있는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뭐 본드. 뭐 아, 그렇네요. 예, 그다음 뭐 20년 뭐 국채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사실 그런 것들에서 S&P 500이나 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QQQ가 3배죠. 아니 그건 아닌가요? QQQ는 나스닥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아, 그래요? 이제 울트라 QQQ 그러면 이제 보통 두 배. 아, 울트라가 예. 두 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 울트라 QQQ 그럼 뭐 세 배. 뭐 이렇게 다 이제 예전에 티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QQQ는 뭐예요? SQQQ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거 샀다고 막 아, 이름이 진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QQQ 얘기하실 때는 나스닥. 네. 저희가 얘기하는 뭐 테슬라도 이제 나스닥 탑10에 안 들어가 있지만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페이스북이다 뭐 아. 이런 구글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QQQ로 표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3위에 2020년에 그 ARK 아크. 아크도 이따가 네, 자세히 좀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액티브 ETF인데 그리고 뭐 차이나 전기차 네. 이런 어떤 테마형 글로벌 테마형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매수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 작년 12월에 출시된 건데 사실 뭐 저희 회사의 뭐 어떤 상품이다라기보다는 이게 글로벌 테마형 ETF의 대표적인 예들이었거든요. 네. 뭐 클라우드의 글로벌 클라우드 또는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바이오텍 이런 것들을 저희가 12월 7일 날 상장했는데 1개월 만에 제가 이거 뽑을 때가 1월 8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654억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개인이 사실 1,200억 샀어요. 근데 어제 날짜를 보니까 사실은 2,700억 매수에 개인이 1,900억 매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마형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매수세가 올 들어 더 세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비중입니다. 개인연금, 네. 퇴직연금의 비중을 보시면 이 테이블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82%가 찍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글로벌 테마형은 어디에서 많이 샀냐 그러면 일반 주식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많이 샀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익률 좋죠. 네, 수익률 네? 수익률 좋습니다. 네, 수익률 좋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일단 전기차 관련된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는데 네. 이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는 2021년도 전망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수익률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 페이지는 네. 이 페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작년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수를 하실 때 네. 개인연금 계좌 또는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뭐 3.3에서 5.5% 과세이연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았을 때 네.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가 불가하고 네. 또는 또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뭐 파생 상품 관련 파생형 예, 파생형 상품은 불가합니다. 뭐 연금 개인연금은 또 상장된 리츠 또는 인프라가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좀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올해 조금 바뀐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바뀌었네요. 네, 네. ISA 계좌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ISA. 예. 예전에 사실 이게 있었습니다. ISA 계좌라는 게 네. 있었는데요. 이게 은행에서도 되고 증권에서도 되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ISA 계좌가 조금 세제 부분에서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 연 2천만 원씩 이렇게 납입한 돈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통합 손익, 손익 통산을 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을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뭐 ISA 계좌에서 이런 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새롭게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ISA 부부 합산 7천인가 뭐 얼마 미치는 서민형이라 가서 세제 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해주죠. 네, 서민형은 한 400만 원까지 네. 비과세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3년 의무 납입 기간이 있고 3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네. 예 인출 가능 인출 가능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ISA 예전에 주식이 네. 안 됐어요 이 계좌에서는. 네네. 예, 근데 지금은 된다. 올해부터는 이런 거는 진짜 잘 활용하면 좋아요. 네. 아, 뭐 내가 세금 낼 일 이렇게 내죠. 세금은 진짜 부지불식간에 다
ISA는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그래서 Individual Savings Account 뭐 이렇게 이제 되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IS 이제 개인 연금 계좌가 있으시고 또 이제 급여 소득자분들은 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ISA를 통해서 주식 또는 펀드 ETF까지 전부 거래를 하실 수 있다. 네.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세제 혜택이 있으니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또 올해 2천만 원 안 하면 내년으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그 자산 관리 하실 때 사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근데 얘는 나중에 내가 몇 년 지나서 빼서 쓰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빼서 쓰는 네, 그러니까 3년 3년만 지나면 내가 이렇게 네네. 인출도 네네.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중에 손익 통상을 하셔서 네. 뭐 서민형인은 400만 원 그리고 일반은 200만 원 예전에는 또 이게 이제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라고 해서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이 됐는데 지금은 19세 이상이면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이게 뭐 여러 정보가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마도 아 이걸 써도 상당히 세제 혜택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2020년 리뷰를 하면서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연금과 관련된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본 사례고요. 다음 장 이제 7페이지에서는 이게 ETF 보수 경쟁이 이제 좀 돌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돌아보니 사실은 미국에서는 먼저 일어났었죠. 이제 스트릿의 스파이라고 하는 S&P 500을 추종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과점이었다가 아이쉐어스 이제 블랙락에서 4BP짜리 뭐 S&P 500 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벵가드에서 3BP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3개사가 좀 이제 분할한 수수료 싸네요. 네, 엄청 싸죠. 예, 이게 있었는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도 요 2020년에 좀 일어났습니다. 사실 ETF가 점점 개인 매수를 많이 하시게 되면서 이런 해외 대표 지수에 대한 것은 뭐 해외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겼고요. 사실은 나스닥 100만 보면은 뭐 저희 회사도 예전에 10년 전에 저희 회사가 내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2020년에 두 개 회사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킨덱스와 KB스타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보수들이 처음에 뭐 9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7로 낮추고 그리고 KB스타는 또 7로 나오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점점 ETF 시장이 커짐에 따라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로서 운용사들의 보수 경쟁이 좀 있었다.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네네, 보수를 좀 낮춰도 전체 파이가 커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내 이거 보니까 VO 이게 뱅가드 S&P 500이잖아. 이게 뭐냐면은 워런 버핏이 네. 나 죽으면은 내 미망인한테는 네. 이거 사주라고 네. 이게 그거야 네. 이게 3BP자 제일 싸잖아 맞습니다 네. 세계 최대 부자도 야 수수료 얼마니 3BP라고 하면 0.03% 0.04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사실 보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연보수기 때문에 네. 만 원 투자하면 사실 7BP라고 하면 7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네. 거래하실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 원에 샀는데 연간 1년 동안 보수해야 사실 10BP 해야 10원이거든요. 10원인데 그거보다는 만 원짜리를 사실은 10원 더 비싸게 팔고 10원 싸게 사는 것이 지금 이 7BP보다는 1년치보다도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수가 낮아지는 거는 사실 투자자한테 좋은 소식이고 전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뭐 없게 있지만 그건 맞지만 이거 외에 보수보다는 사실은 계속 더 좋은 ETF를 찾을 땐 물론 이런 대표적인 대표지수들은 촘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지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촘촘하긴 한데 거래하시는데 더 용이하시고 호가를 내실 때 더 용이한 ETF를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거래 호가갭이 뻥뻥 이렇게 붙어 떨어져 있으면은 네. 네. 그 훅 올려서 사는 순간 몇 년치 보수 나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한 번의 거래가 네. 몇 년치 보수가 될 수 그렇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주의 있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사놓고서 왜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요? 아니 그게 그 컴플레인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네. 네. 호가갭이 촘촘한 거를 네. 싸게 사는 거. 이제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 이런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난해도 이제 잘 봐야 이제 올해가 보일 테니까. 근데 올해 이제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지난해는 지난해고 이제 올해 시장은 사실 1월부터 조금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 물론 조정이 며칠 받긴 했지만은
올해 시장은 과연 ETF 또는 뭐 주식시장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거는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전망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냥 아젠다로 나온 건 BBIG 글로벌 익스펜션이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BBIG라고 하는 컨셉, 사실 뭐 BBIG라는 상품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와 바이오와 그다음 인터넷과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이 업종들의 상승률은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고 그렇죠. 예. 상승을 보인 이유는 사실 여기 나온 그 표에서 본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아, 트렌드는 맞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고령화는 되어 있고 헬스케어 비용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미국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용 계획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죠. 뭐 이커머스에서도 계속 뭐 2030년이 되면 네. 50%는 전자상 거래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2030년이 됐을 때는 모든 광고의 80%는 뭐 이런 온라인 광고로 만들 네. 것이다. 뭐 이런 스토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인정하죠. 예.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고 뭐 전기차는 뭐 현재 침투율이 4%인데 2025년 뭐 3년밖에 3~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되면 25%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게임도 뭐 게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그리고 뭐 연 성장률이 20%가 가까웠고 앞으로는 뭐 메타버스라고 하죠. 뭐 제3세계 약간의 네, 그렇죠. 그런 플랫폼적인 그런 가상세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 것들이 게임 산업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전망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투자하실 때에도 이 트렌드를 알고 계신 걸 그대로 실행하시면은 좋은데 뭐 하실 때는 조금 다르게 투자하시는 경향이 좀 나타나시긴 하세요. 근데 2021년의 첫 번째 꼭지는 이런 BBIG 저희가 이제 한국도 작년에 뭐 BBIG라는 것들이 케인리들과 함께 나오긴 지수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펀드도 나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트렌드는 글로벌 트렌드였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년에 코로나 최근에 이제 뭐 치료제가 나오고 뭐 아니면 백신이 나오고 해서 코로나가 실제 21년에 종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됐던 저희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2018년인 2019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사실 이게 2000한 해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제가 보면 이게 한국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42%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BBIG라고 했던 배터리는 156%. 그리고 이제 BBIG 통합 지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세 개 다 섞었던 거는 95%.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군요. 근데 다른 것들도 코스피 네. 42% 대비 인터넷 84%, 바이오 61%, 게임은 56%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합쳐놨더니 그것이 BBIG가 95%의 성과를 보였죠. 근데 제가 이거에 202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20년에 있었던 일이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에도 네. 살펴보니 MSCI 제가 월드가 16%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16% 정도 상승을 했다. 뭐 선진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왔던 거는 배터리에 리튬 있는 LIT, 그다음에 뭐 게임의 히어로, 뭐 바이오는 지놈, 클라우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한국의 상승률과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시장에서의 BBIG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2020년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적구만. 한국은 보니까 BIBG고 글로벌은 BGIB. 아, BGIB. 맞습니다. 네. 게임이 좀 네. 차이가 있네요. 약간 차이가 있네. 네. 한국이 게임이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올랐다면 글로벌에선 게임이 아주 좋았네. 100%. 바이오는 네. 뭐 비슷하고요. 네. 인터넷은 글로벌이 조금 더. 네, 근데 전반적으로 BBIG의 글로벌이 더 좋았네 수익률이. 네, 그래서 이제 BBIG라는 말을 한국 투자자, 저희 우리나라 입장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작년 하반기 때 많이 나왔었지만 이미 똑같이 글로벌도 그러한 트렌드는 있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 트렌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요. 싶고요.
근데 BBIG가 나온 게 저 작년 아니에요? 한국 BBIG 저희 이제 K 뉴딜 지수는 실제 상품이 나온 거는 작년 네. 가을 10월 예 가을에 나왔고 가을이었고. 근데 네. 이 지수는 있죠 이 그러니까 업계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역사를 하신 거죠 BBIG라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 있었지 있었다는 BBIG 개념이 있었고 근데 네. 이제 그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종목은 저희가 모든 인덱스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인덱스는 2020년으로 해서 똑같이 해서 그거를 이제 지수화 시키면 그 지수는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보실 수 있는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네. 2021년 ETF 트렌드는 역시 이 친구들이 계속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왜냐면 이 친구들 예, 이 BBIG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가을에 말씀드렸을 때도 예전에 어떤 게 그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 예전 그 뭐 PER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의 성장 또는 뭐 PDR이라는 말도 그때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이 산업의 점유율 또는 앞으로 뭐 이 각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이 주식들이 네. 가지고 있는 매출액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이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전망보다는 네. 앞으로의 뭐 저희가 가져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어떤 변화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트렌드는 이게 맞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중에서 좀 핫했던 게 2차 전지고 지금도 핫한 제일, 건 2차 전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네, 역시 1차 전지.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조금만 좀 말씀드리려고 장표를 몇 장 준비했는데요. 네. 그 12페이지에 보면 2차 전지 하면은 2차 전지는 그냥 단순하게 아 전기차 때문만이 아닌가. 전기 2차 전지 하면 사실 전기차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죠. 테슬라 딱 생각나죠. 네. 그래서 이제 아 이 전기차가 침투율이 뭐 25%가 돼서 지금 뭐 20억대 세계에 있는 어떤 차 중에 이걸 다 대치 25%는 언젠간 대체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2차 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어나서 저희는 또 스마트워치를 차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출근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전기차를 타고 출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가전제품들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고 로봇 청소기 뭐 이런 네. 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일단 기후 변화 위험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에도 결국 이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뭐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도 2차 전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 효율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도 전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사실은 충전하는 세상. 예, 항상 충전을 해야 되는 맞아요. 충전을 해야 되는 이런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이런 세상에서 그럼 어디가 뭐 투자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2차 전지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것들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사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타이밍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좋습니다. 뭐 쌉니다. 비쌉니다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이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밸류체인은 앞으로도 네.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원래 테마가 있었고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가 있고 네. 저희가 얘기하는 뭐 LG화학, 뭐 삼성 SDI, SDI. 뭐 예, SK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완제품 제조사 배터리 셀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양극재다, 음극재다, 뭐 전해액이다, 뭐 분리막이다 하는 뭐 4대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거 소재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를 생산하게 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제공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실제 제조해주는 네. 장비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아마 기존에 있던 2차 전지 테마라고 하는 것은 장비 소재 배터리 셀에 대해서 분산 전체에 대해서 전체 섹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기존의 2차 전지 테마고요. 그다음에 KRX 2차 전지 K뉴딜이라고 나왔던 거는 배터리 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개 업체에 대해서 25% 넣어서 75%를 채워놓고 네. 다른 것들 소재 관련된 것들을 시가총액 가중으로 해서 이제 25%를 채워넣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뭐 성과는 사실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4페이지 잠깐 보시면 성과는 사실 그 코스피와 함께 같이 가다가 2020년이 된 2차 전지에 대한 각광을
같이 받게 됐는데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되라는 질문을 2차 전지에서 하셨을 때에는 약간의 이런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특징을 아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ETF에서 2차 전지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울렀던 그 펀드보다는 이 핵심 뭐 소재나 배터리 셀 이 업체에만 집중해서 투자한 데가 조금 더 성적은 좋았다 이거군요. 성적은 사실은 더 조금 더 좋았죠. 좋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배터리 셀만 가지고 사실 ETF라고 하는 게 이미 분산이잖아요. 그 네.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의 주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일반 하나의 주식을 살 때보다 수익 뭐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리스크 해칭이 좀 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2차 전지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배터리 셀 쪽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런 ETF가 있는 거고 아니면 소재 장비 그다음 배터리 셀까지 해서 아우러서 이게 또 캡이 1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한 종목 많이 투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종목수도 네.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게 그 ARK 아크 아닙니까? 그게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전망에서 BBIG 글로벌 익스펜션 그다음 그중에 2차 전지를 좀 살펴봤는데 네. 세 번째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액티브 ETF가 올해부터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 미래스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액티브 ETF가 나왔지만 그거는 다소 뭐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뭐 액티브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종목이 있으면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더 많은 뭐 알파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액티브 ETF라고 하는데 아마도 올해 2021년도에는 한국에도 액티브 ETF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활성화보다는 런칭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액티브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액티브인 거예요, 이게? 뭐 한국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제 상관계수 0.7. 그러니까 지수가 있으면 상관계수를 따져서 한 70% 정도는 쫓아가 줘야 되고 30% 네. 정도는 그래도 알파를 낼 수 있게 본인의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운용 폭은 좀 가지고 있는 뭐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게 액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는 액티브다 하면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예. 추종하는 네. 수익률을 추종하는 게 원래 ETF라고 하는 건 원래 패시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수로 네. 만들어 놓고 똑같이 채워 네. 놓고 리벨 네. 정기 네. 리밸런싱만 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이제 액티브 예전에 그 펀드를 액티브 펀드를 보시면 네. 어떤 뭐 스타 펀드 매니저도 계셨고 네.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마다 좋아하는 주식 또는 네. 이게 잘 될 거라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코스피 대비 알파를 뭐 낼 수 있는 또는 아까 MSCI 같은 뭐 월드나 AC 월드 같은 거 대비 알파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액티브 펀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ETF화 시킨 거죠. 그 펀드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패시브인 ETF 내에서의 알파 전략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예. 네. ETF라는 건 기본적 패시브지만 알파 전략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ETF화 상장시킨 상품으로 바꾼 게 뭐 액티브 ETF.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알파 베타를 이제 그릭이라고 하는데 네. 그릭 뭐 그릭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베타가 시장이에요. 네, 베타 추구한다 그러면 네. 시장 수익률을 맞는다. 네. 알파는 시장보다 이상을 네, 더 많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할 때 우리가 통상 그렇게 쓰잖아요. 네. 이제 알파를 추구하는데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알파만 추구해도 뭐 마이너스 놔도 돼. 뭐 예를 들면 뭐 제로 놔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네. 예. 지수 그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이하. 네. 0.7 예. 이상은 유지해야 돼. 0.7 이상 유지한다. 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알파 전략을 해라는 네. 거지. 조금은 제한적인 알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호펀드다 그러면 정펀드 매니저한테 100억 주면은 정펀드가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거 살 수 있잖아요. 상호펀드 실제로. 네.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네. 여기에 네이밍에 맞는 주식을 하는데 네. 상관계수가 마켓 그 이 지수 인덱스 대비해서 0.7 이상은 유지하면서 가되 초과 수익률 내는 노력을 제한적으로 하라. 맞습니다. 그럼 30%는 펀드 매니저가 재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재량권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뭐 기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를 네. 운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그 벤치마크 추종지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네, 재량권을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했다 보니까 뭐 먼슬리든 위클리든 보니까 상한 개수가 0.5였어. 그럼 페널티 먹나요? 그거는 이제 법 위반이 되겠죠. 아, 예, 그건 위반 규정이 돼서 예, 규정 위반이 아. 되겠죠. 계속 그걸 이제 예, 그거는 리스크 각 이제 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액티브 ETF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뭐 BBIG 같은 테마의 액티브 ETF도 나올 수도 있고 네. 또는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액티브 ETF가 나올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 여부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네. 투자자의 수익률 기대하는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알파가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아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투자자와의 소통이 되게 소통? 좋았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기본 액티브 펀드들은 저희도 그렇지만은 이 나 내 펀드가 뭘 사고 뭘 팔았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매매를 뭘 했고 뭐 앞으로 매매를 뭘 할 거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액티브 이 아크라는 이 액티브 펀드는 사실 투자자와의 소통 이게 뭐 캐서린 우드라는 CEO면서 CIO인데 뭐 분기 단위 또는 뭐 월 단위 이렇게 해서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어떤 액티브 우리나라의 어떤 액티브 ETF의 관건도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수익률이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ETF라는 것 자체가 투명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있지 않고 사실은 어제 이게 명백하지 않지만 PDF에 어제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게 오늘의 움직임 속에 계속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소통과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중요하다. 캐서린 네. 우드인가요 이름이? 캐서린 우드. 캐서린 맞습니다. 우드가 지금 2020년에 최고의 스타인 것 같아요. 캐서린 우드 뭐 아크 인베스먼트 그런 아, 나도 지금 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운영을 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소통을 인베스터들하고 소통을 네. 잘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고 네. 그래서 뭐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이건 수익률인데 사실 나머지는 솔라, 클린 다 이렇게 써 있죠. 클린 에너지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런 클린 뭐 테크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의 좋은 수익률이 있었고 중간에 4, 5, 6 등의 이 아크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 또 많은 자금이 왔었던 이유가 그거였다. 그래서 올해 한국 시장도 액티브 ETF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장표 한번 좋은 거 나오면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사실 ESG와 그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BBIG라는 것들은 저희 사회가 변하면서 그거에 대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사실 ESG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전에는 규제였죠. 이제 환경 규제다, 뭐 지배구, 뭐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라는 거의 약자가 ESG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ESG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예. 규제라기보다는 투자의 척도 어떤 이 척도가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아마도 작년에는 이제 IT다 뭐 또는 뭐 e-commerce다 뭐 바이오다 이런 것들이 성장했지만 2021년도는 특히나 환경 쪽의 그린이 많은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ETF도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다음 달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뭐 저희 회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시상장으로 여러 네. 회사들이 같이 나올 건데 탄소 효율과 관련된 ETF가 바로 나오게 될 것 같고 뭐와 관련되니? 탄소 효율 탄소 효율? 효율 예. 아. 탄소 효율 관련된 ETF 지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나올 것 같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ETF도 앞으로 계속 네.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바뀐 것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 뭐 이 그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세기 19세기에는 석탄의 인쇄와 전신 증기기관이었던 게 네네. 20세기에는 석유와 라디오 TV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였던 것들이 21세기가 돼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또는 뭐 5G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페이지가 낫겠네요. 19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유럽,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그린 관련된 정책은 전부 선언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2050년, 유럽과 미국은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네, 네. 탄소 효율을 제로화시키겠다. 네. 그래서 이제 10년간 1400, 5년간 1000조, 4년간 미국은 24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탄소에 대해서 이제 아예 제로화시키겠다라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요 세 나라, 세 나라는 아니죠. 네. EU와 중국, 예, 세 지역이 탄소,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20년,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동안 탄소를 제로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선언 자체가, 또 물론 뭐 미국 트럼프가 안 되고, 뭐 바이든이 되면서 그린이라는 탄력을 것을, 받죠. 예, 탄력을 받았지만, 앞으로 그린 산업에 대한 이런 각국의 전 세계적인 어떤 투자, 정부의 정책과 각 또 그룹 또는 각 기관의 투자들이 네.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요 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2035를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5년? 예, 2035 앞으로 15년 안에 지금은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화력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력 생산을 하는 것이 73% 정도가 네네. 되는 것이 한 15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10%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태양광, 풍력, 수력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가 90%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네. 실현 가능하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오른쪽은 글로벌 자동차도 내연기관 차도 이제 10%를 줄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또는 뭐 플러그인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90%를 또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여기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 페이지긴 한데 예전에 10년 전 2010년도에는 네. 이 메가와트당 이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있었어요. 그냥 태양광 예를 들어 석탄이나 원자력으로 27불 정도가 들었다. 라고 하면 2010년도에는 태양광은 300불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력 같은 경우는 100불이 넘게 들고 하나는 4배였고 하나는 10배가 넘게 들었던 것이 네. 10년 동안 이 비용 절감이 되면서 뭐 비용 절감이 되면서 지금은 이런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가와 태양광과 풍력의 원가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같아진 거죠. 뭐 그리드 패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같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그린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것들이 이젠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희의 뭐 자동차 산업의 변화 또는 전력 생산의 이런 변화들은 실제 가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그린 쪽, 특히 ESG와 그린 쪽에도 조금 염두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는 이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염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또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너무 오른 건 아닌가 하는 늘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게 가격이 좀 맞습니다. 비싼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은가 이제 이게 이제 늘 고민이거든요. 네. 요거는 근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주식을 사거나 ETF 살 때 이 타이밍만 사고 내가 여기서 몇 프로를 뭐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보겠다라는 관점 네. 속에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은 조금 뭐 어렵고 영역이 뭐 제가 뭐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의 트렌드나 앞으로의 비즈니스나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안 상황 뭐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 속에 네. 제가 그래서 연금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 연금을 찾을 수 있는 시점이 보통은 은퇴 시점이 이제 60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저도 이제 15년 이상 남은 거고 그렇게 되면 2035년이 되죠. 네. 이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또는 장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분할 네. 이게 필요 좀 싸다고 생각했을 때 살 네.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적으로도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정기주식처럼 월 얼마씩 이렇게. 네, 그렇게 근데 이게 제가 뭐 전 워낙 사례들을 뭐 잘 모릅니다만 얼핏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중국이 한참 뭐 뜰 때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뜰 때 중국 뜰 때도 네. 야, 세상은 이제 정해졌어. 어차피 중국 13억 인구가 이제 패권 국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막 들어갔다가 네네. 거의 뭐 한참 동안을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펀드 막 한참 유행할 때 그건 아닌가요? 아니 있었죠. 예,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혹시 물론 이제
얘도 정해진 미래 같긴 한데 느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왜냐면 이제 그때도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막 주가 지수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몇 년을 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 친구도 그 비슷한 상황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 뭐 잘 될 것 같은 그린이나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러한 산업들이 어떤 침체기로 다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걱정이신 거죠? 아니면 지금 너무 비싼, 너무 비싸다. 네. 아. 그래서 혹시 가격이 많이 좀 맞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다른 네.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다만 앞으로 그렇다고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많이 뭐 떨어진 있냐?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 맞느냐는 사실 또 반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나는 신재생 에너지는 나는 조금 저는 되게 강한 신념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설명하려다가 뺀 것 같은데 2020년만 하더라도 네. 우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분, 호주에 있는 분 중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특히 아마존 이쪽에 이제 호주 아마존 미국 서부 이런데 대형 화재가 1년 열절 아, 네, 네. 계속 네, 아예 진압을 포기한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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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를 포기하는 정도로 네, 네, 네. 그게 사실 이제 지구온난화하고 연결이 돼 있고 중국 삼엽댐이 무너질 뻔했다는 거 아니야 과하게 얘기하면 네, 네, 산샤댐이라고 하죠 그게 왜 나왔냐 이거지. 이게 지구 온난화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도 그 사실 2017년 어간부터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모임도 많이 나가고 뭐 우리 한병화 위원하고도 이제 계속 교본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쩔 때는 야속할 때가 있더라고. 아, 내가 이게 내가 뭘 지구 온난화에 총대를 맨다고 내 투자를 이런 데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면 아, 이게 그런데 언젠가 간다 이거지 정해진 미래야 네. 정해진 미래인데 내가 언럭키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정해진 미래 타겟팅을 딱 했는데 내가 딱 뽑은 이 나라 딱 뽑은 이 회사 이거를 잘못되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 그래서 글로벌이 인정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한테 그러면 네가 골라봐 나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 그런 거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저도 시도해 보려고 사실 저는 네. 이제 개별적으로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좀 많이 해봤었는데 네. 아 ETF에는 사실 이렇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 네.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요즘 바쁘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그 정해진 미래라고 내가 확신하는 쪽에서는 야 ETF로 이렇게 약간 다이버시파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네, 네 그런 생각이 그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제 예를 들어 테슬라를 사는 거 손이 안 나간다 예, 잘 모르겠지만 아 이랬더니 2차전지 산업은 잘 될 것 같아 그렇지. 라고 해서 이러면 2차전지 ETF를 사면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린 산업이 잘 될 건 알겠는데 어떠한 기업들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기업들은 안 될 수도 있고 뭐 물론 요즘 좀 정리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잘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ETF나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이 한 종목만 투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분산 투자의 효과도 그 맞아. 자체적으로 있고요. ETF 어디 좀 검색하기 편한 데 있습니까? 이거 ETF 쫙 어디 늘어놓고 네. 이건 뭐 투자하는 거다. 뭐 이건 어디서 하는 거다. 이런 거 혹시 좀 잘 정리된 데는 없나요? 제가 제일 잘 정리된 것은 네.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각 ETF에, 그러니까 뭐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도 네. 뭐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합니다만은 네. 모든 뭐 다른 ETF, 뭐 코덱스든 킨덱스든 KB스타든 뭐 아리랑이든 네네. 그 홈페이지마다의 그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종목이 그냥 삼성전자 지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ETF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몇 프로씩 들어가 있는지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린 할 때 좀 잠깐 배웠는데 ETF 이름을 보면 그 ETF 성격을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ETF 이름 딱 보면 이게 이제 뭐 있지 않습니까? 타이거면 일단 타이거. 뭐 회사 이름. 네. 네. 그리고 뭐 S&P 500이다. 네. 라고 하면 그 뭐 지수 이름이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ETF 뒤에 뭐 합성이다, 뭐 파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붙죠. 네. 그리고 이제 헷지다, 언헷지다에 따라서 뒤에 붙는 이름이 뭐 H가 붙으면 헷지, H가 없으면 언헷지.
그리고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ETF 안에 저기 주식이나 그 해당 실물을 담는 게 아니고 네. 수합 거래 같이 거래 계약, 그 수익률만 가져오는 거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합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생을 쓰는 한도에 따라서 뭐 파생이라는 게 뒤에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이밍만 보면 요즘은 이제 그 예를 들어 타이거 다음에 네. 지수 이름도 나옵니다. 지수 사업자 이름도. 예를 들어 KRX가 한국거래소가 네네네. 지수를 냈다라고 하면 네. 뭐 타이거, KRX, BBIG. BBIG라는 건 뭐 지수가 됐겠죠. 그 뭐 2차 뭐 K뉴딜 뭐 ETF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제가 그때 배운 거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맨 앞에 운용사 이름, 그다음에 이제 시장, 그다음에 섹터, 그다음에 운용 전략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레버리지 윈머스 뭐 이런 거는 맨 뒤에 들어가니까 맨 뒤에 들어가니까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이름 보시면서 좀 참고하셔도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ETF 2020년 그리고 2021년 ETF의 정리와 이제 전망까지 한번 우리 이승원 본부장이가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결국은 뭐 특히나 ETF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이는 미래가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대신 이제 내가 어떤 회사 특정 회사를 고르기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니까 새로 이제 상품이 많이 출시된다는 거죠 올해. 네, 네 올해 액티브,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ETF. ETF도 그렇고. 그래, 그거는 있겠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개별 종목들 그 살려면 차트를 보잖아. 네. 안 나가 손이. 근데 올해 처음 출시되는 ETF는 차트 네, 없을 거 아니야. 없습니다. 예, 차트가 없단 말이야. 아 오히려 나 상당히 좋구나. 네. 처음 딱 하는 날 그냥. 저 네. 시작이야. 아, 그건 얼마예요, 진짜? 매출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뭐 정해진 가격이 주식형 만 원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네. 이제 오른 주식을 편입을 하기는 하는데 네. 착시가 있는 거야, 착시가. 왜냐면 그 펀드 매니저들도 그 주식들 편입할 거란 말이야.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보는 차트는 그 ETF 차트일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차트를 만들어 가겠지.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상심 조장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약간 너무 바쁘니까 요즘에 막 그거 고르고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그 새로 그런 내가 생각하는 테마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를 반영하는 ETF가 있으면 한번 사보려고. 네. 뭐 직장인분들 특히 뭐 몰빵은 하지 마시고 뭐 절반이나 뭐 이렇게 한 30%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ETF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ETF 열심히 알려주신 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